이렇게 손 이렇게 위로 가. 자 봐. 울트라맨. 둘, 셋. 손. 오른손. 오른손 왜 자꾸 이렇게 있냐고. 기타 쳐? 쏜다. 음악하러 왔어요? 쏜다. 고마워. 아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그렇지. 손. 오케이 두 번만 더 하자. 바로. 일단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슛이 거의 세계 최강이잖아. 일단 국내 최강은 확실하잖아. 슛이 좋으니까 거기서 너한테 도움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헤지테이션. 슛 헤지테이션.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막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헤지테이션을 종류별로 좀 해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포켓 드랍 리프트를 알아야 돼. 포켓 드랍 리프트. 내가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동작. 그치 이 정도가 제일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만약에 박수를 치면 여기서 제일 빨리? 이 동작에서 포켓 드리블. 그치 더 땡겨. 이 동작이 드랍 동작이야. 이 동작을 네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드랍이잖아. 드랍이면은 이쪽으로 네가 치고 들어가는 동작 아니야. 이 동작을 이용해서 네가 기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연속으로 리프트 띄우는 연습을 할 텐데 때려서 드랍 그리고 이발하고 때리면서 반대로 또 반대로. 오케이? 그렇지 계속 끝까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굿.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지금 거의 제자리에서 크로스오버 느낌으로 때렸거든. 네. 이번엔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점프도 붕붕 뛰면서 리듬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렇지 굿. 반대로 뛰어야지 반대로.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쭉. 오케이 굿. 그다음 레그. 이걸 레그를 넣으면서 할 때 포켓을 잡기보다는 떨어지는 순간 반대쪽 레그 이런 식으로 쭉 쭉 원투 원투. 그렇지 원투 굿 굿. 그렇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처음에 할 게 리프트 드랍 투 슛 할 거야. 드랍으로 상대방을 가는 방향으로 몰고 몰아놓고 빠르게 뒷발 가져와서 슛 쏘면 돼. 왜 이 돌리는 그 시간까지 빼야 돼. 그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시합 때 이미 하고 있어 네가. 이미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네가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돼. 리프트 드랍해서 내가 진짜 치고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야 돼. 그렇지 굿 굿. 오케이. 상체가 좀 이렇게 들리거든? 더 숙여봐. 더 과장되게. 과장되게. 그렇지. 쭉. 나이스. 상대방이 예상 못하게. 원투! 그렇지. 공격적으로 이동이 돼야 돼. 제자리에서 그냥 퉁 뛰는 것보다 치고 있다가 내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써야 돼. 지금은 못 뛰었어. 이발이 이발 크로스가 되면 안 돼. 그렇지 그 있잖아. 내가 무섭게 상대방이 뒷걸음질 치게. 너 슛 좋고 드라이빙 좋아서 그렇지 그 원드리블을 인앤아웃으로 흔들어 놓고 인앤아웃 비하인드 백 이렇게 치고 가다가 이거는 인앤아웃에 반만 들어가야 돼. 반만 파셜 스텝이라고 하는데 진짜 인앤아웃이 여기서 이만큼 도는 거라고 치면은 이거의 딱 반. 약간 거의 V. 그리고 치고 바로 짧게 때려야 돼. 세 개.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다 한 박자가 있잖아. 하나, 둘, 셋이 아니고 그냥 전체 동작이 한 박자가 돼야 돼. 땅, 땅, 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굿, 굿, 나이스, 나이스. 그러다 상대방이 붙으면 쑥 들어가야 돼. 쑥 들어가야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상황을 보고 그냥 띄우는 찰나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 띄워볼게. 자, 처음에는 처음에 했던 거 오른발. 땅 띄우고 크로스오버. 아까 우리 띄운 것처럼 반대로. 띄워서 두 번째. 바로. 쭉. 오케이, 굿. 뚱. 둘. 그렇지. 띄우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또. 띄우고, 아니지. 뛰어야지. 일단 한 번. 정박자. 그렇지. 굿. 근데 이쪽으로 갈 때가, 이쪽은 진짜 같았는데, 이쪽으로 갈 때가 상체 쓰고. 오케이, 굿, 굿. 지금 했던 게 이제 엇박자. 때리면서 크로스로 공하고 같이 띄우는 게 아니고, 공을 먼저 때려놓고, 크로스로 띄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드랍 떨어지잖아. 떨어지자마자, 인앤아웃이 드랍에서 몸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를 스텝이 띄워야 돼. 띄워야 돼. 임팩트가 있어야 돼. 띄워야 돼. 드랍 잡고 있어. 드랍.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빨라야 돼. 굿, 굿. 리프트 두 번, 인앤아웃 리프트 한 번. 처음에 레그 비하인드, 띄우고, 또 띄우고, 여기서 할 거야. 오케이. 아니, 인앤아웃 리프트가 안 됐어. 엇박자 리프트까지 괜찮았는데, 엇박자로 뛰면은 몸이 좀 더 빨라가야 돼. 여기서 띄우고,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정박자, 여기서 정박자. 쭉 하고 인앤아웃 리프트. 그렇지. 이렇게 띄우고 여기서 바로 레그로 띄워. 그리고 인앤아웃 리프트. 따당. 그렇지. 상황 봐. 그렇게 계속 수시로 계속 띄우면서. 틀렸어. 띄워야 돼, 띄워야 돼. 이대에다가 막 치고 들어가면서도 여기서도 멈추지 말고 띄우라, 띄우라고 자꾸. 띄워서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나이스. 인앤아웃 리프트 해가지고 레이업 해봐. 둘, 쭉 들어가는 거지. 포켓. 그래서 포켓 드립을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야. 자꾸 떨어지잖아. 내 몸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또 뛰어야 돼. 근데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뛰었거든. 인앤아웃이 저쪽으로 크로스오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반대로 띄우는 거야. 발을 차면서 띄우는 거야. 띄우고 따당.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만 더 부가적인 기술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 지금 포켓 드랍 리프트로 지금 한 거고, 부가적인 기술 하나 추가하면은 인버티드 펀치. 펀치 알지? 펀치. 펀치 반대로. 그럼 이발의 펀치가 돼요.
오케이? 인버티드 펀치 하고 비하인드 백으로 뺄게. 빼고 그거를 원드리브 스텝백 할게. 그러면은 리프트, 크로스오버, 인앤아웃 리프트, 인버티드 펀치, 비하인드 백, 스텝백. 드랍 뛰고 레이업을 들어간다 치면은 이 공하고 뒷발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상대가 막았어. 인버티드 펀치를 멈추는 거야. 눌러야지. 누르고 누르고 뒤로 빼는 거야. 발 붙여놓고. 붙여놓고. 왜냐면 상대가 멀었으니까. 몬 발이 다시 반대로.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그렇지. 지금 포켓을 못 잡았어. 포켓 못 잡아, 못 치고 들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드라이빙, 드라이빙.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원, 투, 띄우고, 원, 투, 그렇지. 근데 일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몸을 너무 뒤집었어요, 일로. 그러니까 진짜 훈련할 때 진짜 그 시합 안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해야 돼. 진짜 드라이빙 치려고 하는데 막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바로 와야지, 하위. 몰면 바로 와야지. 원,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접지력이 없어서 반대로 가기 힘들어. 이걸 붙여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바로 잡아야 되고. 원드립을 치는 이유는 내가 친 공을 바로 잡아서 스텝을 못할 때가 있어. 박자 맞추라고 그러고. 오른발에. 띄우고, 인버티드 펀치, 때리고, 그렇지. 굿, 굿, 굿. 이 리듬을 좀 더 연결 동작으로 좀 빠르게 해봐. 진짜 시합 느낌으로. 나이스. 원, 투.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굿. 오케이. 물. 세 번째 동시에. 불. 불때 있는 거야. 불. 거기 올 때.